오늘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상 처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공무원법상 별도의 징계 처분을 또 받습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공무원 관련 규경에 의해 징계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지나치게 과하다고 판단되면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구제를 통해 공무원 신분을 보장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소청심사제도라 합니다. 소청심사제도의 이해를 통해 공무원의 억울한 처분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국가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원공무원, 군인 등 직군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규정이 다르므로 의뢰인의 소속기관에 따라 관련 유경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무원의 음주운전 감경 사유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고 여부가 어느 정도인지, 평소 업무 태도와 포상 실적, 재발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반성의 정도, 채무생활 고장의 부양가족 기타 생활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소청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받으면 강제 퇴거 가능성 높아집니다. 어떤 기사에서 한 유명 인사가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다는 기사가 기억납니다.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다면 출입국 사무소의 사범심사 대상이 되어 비자는 무효가 되고 강제 퇴거를 당할 경우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액수에 상관없이 사범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출국 명령이나 강제 퇴거를 당하게 되면 다음번 한국 입국 때에도 규제를 받게 된다. 최소 5년 동안 입국 규제를 받게 되고 입국 규제 기간 동안에는 재입국이 힘들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인도적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서류로 입증하게 되면 재입국이 가능하기도 하다. 출입국 사무소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강제 출국, 출국 명령, 계속 체류 등을 결정한다. 외국인의 경우 다소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아 출입국 사범심사 대상이 될 경우 한국말이 서툴러 자신의 주장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하거나 구제 절차를 몰라 소명을 제대로 못하는 사례가 많다. 출입국 사무소를 통해 강제 출국 명령을 받게 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고 국내 재입국 시 단순 초청비자나 취업비자로는 재입국이 어렵다.